주요 뉴스 맨 처음 전해드릴 때 여러분께 짤막하게 알려드렸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대구가 지역구인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어제 당선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조금 전 치러진 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 후보가 59표, 권영세 후보가 25표를 얻어 오선인 주호영 후보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주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온 3선 이종배 의원이 이 통합당 신임 정책위 의장입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1, 2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사라질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의사결정에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면 가까운 시간 안에 국민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당선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21대 국회 원내 운영에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새벽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84.1% 찬성으로 위성정당 시민당과의 합당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은 15.9%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시민당과의 합당 작업을 맡을 수임 기간을 정하고 이달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모 정당인 통합당과 합당하지 않고 별도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민주당은 이와 무관하게 시민당과 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꼭 일주일 지내요. 오는 15일까지 시민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 소식까지 고정현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원희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들어온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부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맡게 돼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데 대한 감사의 기쁨보다는 차라리 그 책임감이 어깨를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 1, 2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식을 씻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전사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시간 내에 국민의 사랑은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바닥까지 내려왔다. 패배의식을 빨리 씻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가까운 시간 안에 국민의 사랑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리면 일단 투표 결과가 예상이 됐던 건가요? 상당히 큰 표차죠? 예, 이변은 없었죠. 59대 25니까 예. 영남 의원들이 53명이고 초선이 40명인 걸 감안을 좀 해보면 그래도 영남 당이라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영남표가 결국은 주호영 의원한테 쏠릴 것이다 라는 전망은 좀 있었죠. 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59대 25로 이변 없이 새 원내대표의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권영세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8년의 원외 공백이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이고 친박 꼬리표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주호영 의원은 어찌됐든 계파상으로만 보면은 비박계니까 영남 출신이기는 해도 비박계 원내대표 초선 의원들 영남 의원들의 선택의 그 표심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예상대로 그대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통합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주호영 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무게감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경륜이 있고 정치력이 있다라고 판정이 된 것 같고요. 당초 이제 분석을 좀 들어보면은 재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서 대략 5분의 4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됐고 아, 초선 빼고는 압도적 지지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좀 권영세 의원이 조금 더 앞섰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작년에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예. 상당히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래서 이종배 의원이 끌고 온 표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논란을 무릅쓰고 경선관리위원장하던 이정배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장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도 신의 한 수였네요. 그 안에 이제 성공 요인이었다고 예. 보여지고요. 아까 원희룡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권영세원 같은 경우는 8년의 공백을 좀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사선의 김태년 의원을 상대하기에는 정치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조영 의원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기본적으로 친이로 분류됐었죠. 그 당시에 특임 장관도 네 이명박 정권 때 특임 장관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 박근혜 정권 때도 상당히 이제 뭐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여러 가지를 좀 처리해야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2016년에는 공천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돼서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지역구를 옮겨서 김부겸 의원을 꺾고 돌아왔습니다. 예, 판사 출신이고요. 네.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이른바 비판하는 쪽에서는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네. 결국 대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을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뭐 사실은 그 의원들 구성 자체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남 의원들이 지금 56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남권 의원들의 뭐 표심만 모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주호영 의원이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탈당하고 나갔다 또 들어온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친박계 의원들이 당선된다고 하면 다시 또 개파 정치가 시작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구분 없이 당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초선 의원들이나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가 중요했던 것은 과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 권한이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새로운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기 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차선으로 김종인 비대위면 괜찮겠다 이렇게 봤는데 해서 지금 홀딩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저는 양자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하고 저쪽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되 연찬회 과정이라든지 의원총회 과정에서 이 상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원희 의원 명확하게는 이야기를 안 한 거네요. 방금 들으신 예. 내용은 투표하기 전 상황이에요. 예. 투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원들한테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못했는데 속마음은 뭐 다 드러나 있죠. 조기 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조기 전대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8월 31일 날 전대 열어서 혹은 그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겠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면 괜찮겠다라는 차선책을 생각했다는 얘기도 결국은 뒤집어 얘기하면 김종인 비대위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걸로 나는 보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양자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양측이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임기를 보장해 달라라는 요구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당선자 총회에서 뭔가를 내와서 양쪽의 협상을 붙여보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 대해서 당선자 총회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뜻이 내포돼 있는 걸로 보면 명확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은 나와 있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로 가겠다는 얘기고 임기 문제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상임 전국이 열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사가 뉘앙스의 행간에 다 담겨 있는 걸로 해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도 잘 풀어나갈 걸로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첫 번째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정국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저번에 한번 그 부분이 이제 거부가 되고 나서 다시 심재철 권한대행이 정우택 상임정국위원회 의장을 설득을 해서 자 다시 한번 상임정국위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임기 연장안에 대해서
조기 전당대를 좀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정우택 상임정국위원회 의장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정국위원회는요, 정우택 의장이 열지 않겠다 그러면 열릴 수가 없어요. 예. 정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권한대행이 열 수가 있는데 상임정국위원회는 못 열기 때문에 이 정우택 의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상임정국위원회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8월 31일 조기전대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 많거든요. 이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 부분을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난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